소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캐나다 잡스토리에 대한 영상에 이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 이유는 이쪽에 제가 대본 같이 좀 정리해놓은 글이 있어요. 이걸 자꾸 보느라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되게 운이 좋게 네일샵에 취직이 돼가지고 작년 한 1월쯤에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한 1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네일샵은 정확히는 네일 앤 스파샵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저는 네일을 배워본 적이 없었었어요. 물론 배워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는 네일을 받아보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디자인 전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쓰는 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일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와가지고 우연하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을 배우게 됐는데요. 저는 그게 좀 잘 저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배웠었고요. 한 3주 정도 트레이닝 기간이 됐을 때 이제 배우면서 손님도 받았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의 내용을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찍으려고 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일샵의 두 종류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일샵의 종류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미션 잡이죠. 네일샵은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와 거기에 대한 팁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일샵이 잘 되는 이유 네일샵에 대한 인식 같은 거 마지막으로는 그냥 영어나 단점 이런 거 얘기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일을 하기 되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잡인데 사람들이 되게 잘 몰라요. 이런 일을 그러면 네일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일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일 아트샵과 네일 앤 스파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일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네일 아트 전문샵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네일 아트가 위주가 되는 샵이고 그리고 손 위에서 이렇게 아트를 하는 샵이기 때문에 되게 고도의 기술과 엄청 숙련된 그런 기술이 되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쪽 네일 아트 계열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만약에 네일 아트 샵이 아닌 스파 샵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되게 자신의 주 종목을 활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일 아트 샵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한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인들 같이 좀 에이시안들이 많이 찾아요. 이런 화려한 네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인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코리안타운 그쪽으로 이제 잡을 찾아보시면 좀 더 그런 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일 스파 샵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일 아트라기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컬러링이 위주예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원하는 게 그리고 왁싱이나 아니면은 마사지 페이셜 마사지 아니면 바디 마사지 아니면은 뭐 아이래쉬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파샵에서 일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을 배울 때 엄청나게 아트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일이 숙련되기까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제가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커미션 잡이 대부분이고 커미션 잡이란 말은 즉슨 제가 돈을 번 만큼 그만큼 수수료를 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제 각 샵의 그 서비스 가격에 따라 버는 돈이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샵이 있고 B라는 샵이 있어요. 거기 같은 서비스 가격이 A는 30불이고
B는 50불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A에서는 15불을 내가 떼가는 거고, 만약에 50-50라는 전제하에 B라는 샵에서는 제가 25불을 떼가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서비스의 그런 디테일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가격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가격 평준화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위치에 따라 대부분 차이가 있거든요. 다운타운이나 아니면 업타운 아니면은 하우스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팁에도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샵을 고르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가격이나 손님 고객층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샵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막 가격이 엄청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격이 되게 싸다고 엄청 나쁜 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네일샵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얘기할 건데요.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네일샵이 왜 잘 되는지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일을 해본 뭔가 그 짧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이건 좀 문화적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네일샵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특히 좀 여성분들이 주 고객층이잖아요. 그만큼 토론토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토론토도 지금 되게 사실 네일샵이 포화 상태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 다운타운에서 살고 있는데 다운타운은 거의 대부분 블럭마다 그냥 그 네일샵이 한 개 혹은 두 개, 많으면 진짜 세 개까지도 정말 많아요. 그만큼 포화 상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샵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했듯이 네일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샵에는 에이시안들 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일하는 스파샵들을 들여다보면은 되게 연령층이 되게 넓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샵이 포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봤어요. 손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또 여기서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전반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게 일러요. 한 4시에서 5시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에게 퇴근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충분하고 또 퇴근 후에나 아니면 주말에 되게 스스로 좀 릴렉싱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일샵에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목적이 뭔가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좀 릴렉싱 하려고 온 목적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고객 연령층이 굉장히 넓고 남자들도 빈번하게 볼 수 있어요. 손님으로 아니면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여자친구는 네일 아트를 받고 네일을 받고 남자친구가 페디큐어를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는 파더스데이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같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좀 더 제너럴한 그런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좀 아트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예뻐지고 싶은 그런 어떠한 하나의 사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지는 뷰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매너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손발을 케어하는 거를.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고객층이 좀 더 다양하고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그런 게이? 라고 해야 되나? 동성애자에 대한 문화가 더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게이들도 되게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런 문화적 차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서. 다음 얘기는 영어 실력에 대한 얘기예요.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1대1 서비스 직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아예 안 된다면 일을 할 순 없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그들이 뭔가 요구를 할 테고 그런 거를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또 뭔가 우리 쪽에서 맞지 않는 요구라면 타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유창한 영어까지는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들도 유창한 영어를 바라지도 않고 사실 그만큼 유창하게 영어를 쓸만한 그런 뭔가 상황도 많이 없어요. 이 잡의 첫 번째는 무조건 기술이 돼야 하고요. 왜냐면은 네이샵이니까 기술이 첫 번째가 돼야 하고 이제 그 다음이 아무래도 커스터머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제 그 손님들은 막 수다를 떨려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이제 깨끗하고 완벽한 네일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이제 영어는 부가적으로 되는 요소가 되겠죠? 저희 샵은 손님이 대부분 캐나디언이에요. 90%가 캐나디언이고 한국인은 거의 안 와요. 거의 하루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한국인은 대부분 안 오고 한국인은 없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처음에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처음 일을 할 때 거의 필요한 대화 이외에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진짜 일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만 하고 또 손님을 받고 또 일만 하고 막 그랬었어요. 스피킹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일단 적응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일에. 그리고 기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일을 한 지. 그래서 손님들하고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도 되든 안 되든 그냥 손님들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손님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친한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일이 그러니까 좀 손님들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일이 좀 더 재밌어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일 자체에 제가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 부담이 좀 덜하고 여유가 생긴 이후부터는 스피킹이 굉장히 급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어쨌든 그치만 결론적으로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라고, 유창한 영어 실력이 무조건적으로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그냥 특징인데 네일샵에서 일할 때는 그 주기적으로 재료비가 들어가요. 자신의 툴을 써야 되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뭔가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있고. 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리고 커미션 잡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게 고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비수기와 성수기에 극명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입이 확 달라요. 비수기에는 줄어들고 확연히, 성수기에는 확연히 늘어나요. 그런 건 아무래도 커미션 잡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커미션 잡이라는 게, 그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일을 배울 때 트레이닝 기간에는 돈을 못 번다는 뜻이죠. 말을 되게 어렵게 하네요, 제가. 이런 세 가지 단점, 여기보단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사실 제가 촬영을 첫 번째로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길고 또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제가 편집까지 다 하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지우고 다시 찍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되게 짤막한 브이로그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 영상도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아마 정말 짧을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냥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유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유학생에 관련된 질문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생에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